제가 17박을 한 숙소입니다. 율로 게스트하우스라고. 일단 여기는 식당이고, 한 끼에 10불에서 15불 정도 되면은 뭐 파스타나 뭐 한식 같은 것들도 만들어 주세요. 먹을 수 있고, 아침에는 바나나나 이런 빵 이런 것도 먹어도 되고요. 그리고 이 집의 거실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이용한 이 안마의자. 안마의자를 거의 하루에 한 시간씩은 저기 있었던 것 같아요. 베란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릴도 있고, 뭐, 캠프파이어 할수 있는 것도 있고, 여기 연못도 있어요. 저기는 영화관으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시네마?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는데, 다음에 완성되면 다시 한번 놀러 오라고 합니다. 화장실도 각 층마다 다 있어요. 샤워도 다할수 있고. 구급약 같은 건 여기에 있고, 화장실, 샤워실 이렇게 있고, 2층에도 화장실과 방이 있어요. 근데 저는 2층을 사용하지 않아서, 저는 지하로 내려간답니다. 어항에 물고기들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방인데 정리가 좀안 되어 있어요. 지금 내일 챙겨야 하는 것 때문에. 그러면 45불. 저는 주로 싼 술을 먹어서 소주도 파네요. 소주도 10불. 와인. 계산을 하고 보겠습니다. 와, 집에 다 왔습니다. 느낌 있다. 좋은데요? 반갑습니다. 네. 원더랜드에 왔습니다. 아, 짐벌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고프로를 가져왔어요. 화질이 별로 좋진 않을 것 같은데요. 빛이 많지가 않아서. 또 할로윈 시즌이라고 할로윈 관련 이벤트들을 한다고 해서 오게 됐어요. 티켓 가격은 대략 한 60불 정도 된 것 같고요. 원더랜드 맞습니다. 할로윈 원더랜드. 우리 코스튬한 사람들이 되게 좀 놀랬다.
The buzzards! <나오는 건가요? 웃음> 제가 편집을 한다면 언젠가 올린다면 you can't record. The camera needs to be away. Hey. Thank you. 웨이딩을 타면서 동영상을 찍고 싶었는데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들어. 뭘 탈지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아, 이걸 타자고 하는 거거든요. 블루핑이 보는 거. 상당히 어지러워 보이는데. 오늘 너무 어지러워서 못 탈 것 같고. 롤러코스터를 한 번 더 타기로 했어요. 저 빨간 색깔인데. 여기